뭐 하자는 건데? 응? 뭐 하자는 건데? 미안해. 빨리 올게. 맨날 빨리 온다고 안 오잖아. 네, 내가 볼 때는 우리 민경 씨도 대하는 태도에 문제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정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반감이 일어나는 말투거든요, 지금.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저 얘기 들으면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화가 날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 그래도 뭐 어제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일찍 들어오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적당히. 응. 적당히. 적당히. 이제 민경 씨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런 조금 이해하자. 징글징글한데도 저렇게 계속 만난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예. 미안하니까 좀 조용히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요. 저희 남편 한 얘기가 있어.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아기는 없다. 근데 항상 저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화도 못 내겠죠? 화야 이제 가자. 야 뭐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준혁 씨가 애교가 있네. 뭐가? 또 애교를 부려? 안 어울리게? 이제 가. 아빠 잘 닦아 올게. 그리고 빨래도 돌리고 바닥도 쓸고 닦고. 알겠어. 또 낮잠 자지 말고. 어? 잘 가. 아빠 잘 닦고 와. 아. 청소할까요? 자겠지 다시. 당연하지. 청소하면 내 손과 장을 씻지. 아유. 왜냐면 어제 술 많이 때려가지고 지금 힘들지. 어. 여기 어디예요? 일터 같은데? 샵? 헤어샵? 저는 김해에서 작은 1인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아, 창업하셨구나. 원래 남 밑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엄청 계속 쓰고 있고 제가 돌봐야 될 때 케어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도 뭐 엄마가 주인이니까 저기 좀 앉혀놔도 어, 별 문제 없고. 그리고 또 약간 네. 시간 쓰기가 여유가 있지. 아. 이제 예약제로만 하나 봐요? 네. 어, 그럼 시간 쓰기가 좋겠네. 안녕? 어, 안녕, 엄마. 어, 오늘 일찍 끝났네. 어, 아 근데 너무 바빴어. 아, 아 진짜? 어. 혹시 아까 그 나왔던 친구 저 친구 아니에요? 아 다른 언니. 다른 언니? 어. 오늘 나오면 알지? 다행이네. 친구 나오면 안 될 텐데. 어, 그 친구는 혼날 뻔했어. 오늘 안 나오는 게 나아. 어, 안 나오는 게 나아.